사냥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굶주린 하이에나들을 사방에 풀어 물불 가리지 않고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모습을 봅니다. 국민의힘의 노련한 정치 공작 작태를 보며 세월은 흘러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합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뉴스타파 폐간을 말했습니다. 이에 호응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숙주를 운운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당 인터뷰를 받아 보도한 기자 6명을 실명까지 공개하며 고발하더니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급기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사형에 처해야 할 일이라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용산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 애절함이 처량해 보일 지경입니다. 대통령과 여당, 검찰 등이 한통속이 되어 야당은 물론이니와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만을 골라 마녀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김만배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KBS, MBC, JTBC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점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동시에 문제가 적발되면 허가 승인 취소, 유효기간 단축,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굳이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최근 건설노조 조합원 양회동 씨의 분신 당시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을 방조했다는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연세대 의대 교수를 일방적으로 찾아가 인턴 과정을 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소집해 수도권 민심 대책을 논의한다는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대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김만배 녹취록을 보도한 언론사 가운데 몇몇은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며 사과 멘트를 하기도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검찰 수사팀까지 만들었고 폐간을 위한 절차까지 밟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동일한 잣대 그리고 빠른 판단을 통해서 동일한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